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다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김삼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설교를 참 사랑하고 또 선교사님의 삶 자체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존경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삼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또 열어주셔서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요르단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또 하시다가 이제는 또 주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셔서 미국에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네, 신학교 교수님으로 또 강의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영어로 또 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영어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또 새로운 지경으로 보내셔서 또 중동 지역 사역을 위해서 또 더 넓은 지경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오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스스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면 꼭 오셔서 수원에 오셔서 꼭 말씀 전해주셔야 된다고 그분의 허락도 받기 전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격려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에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뭐 다음 사역이 어떻게 됐든 일단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을 방향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제가 문자 그대로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길을 되게 못 찾아요. 그래서 어느 약속 장소를 정하면 몇 번 버스 타고 오세요 하면 그 버스 정류장을 찾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이제 주로 전철과 지하철을 애용하고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어느 음식점에서 만나자 그러면 저 항상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거나 하는 게 지하철역 입구를 중심으로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이제 그게 제가 항상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제가 3년 전에 처음 수원 온누리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원 온누리교회니까 수원역에서부터 이제 온누리교회를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좀 미리미리 길 찾는 어딘가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당시에 노량진역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잠시 나왔을 때 한국에 나왔을 때 그래서 노량진역에서 수원행은 몇 번 출구해서 타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수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수원이 없어진 인천행 가는 거는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수원행이 없어지고 무슨 병점? 뭐 신 뭐죠? 네 아무튼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수원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 수원행 어디서 타? 그래서 용산에 가면 있을까 하고 용산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수원행 어디서 타나 했더니 없는 거예요 수원행이. 어머 이상하다. 어머 그럼 이제 수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수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 아니 분명히 내가 노량진 이상하다. 수원행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수원행 여기 어디서 타야 돼요? 그랬더니 수원행 가는 곳에서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수원행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한 게 노선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표를 이제 막 찾았는데 왜 그렇게 지하철 그 노선들이 많아졌는지. 아무튼 열심히 열심히 찾아가지고 드디어 수원을 찾았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수원 뒤에 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종점이 수원행인 게 이제 없어지고 병점이나 그 서동탄인가 거기까지 가는 걸로 노선이 연장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병점행을 타면서 그 저희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이 뭐 이 열차는 병점, 아, 수원행 가는 병점 열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소리만 잘 들었어도 안 헤맸을 텐데. 어쨌거나 저에게는 수원이 없어졌다가 이제 오랜만에 항상 한국에 나오니까 수원이 없어졌다가 나온 거죠. 제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운전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제 특기가 뭐냐면 운전할 때 제 앞에 차를 무조건 따라가요. 여기가 어딘데 하면 제 앞에 차가 좌회전하면 같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같이 우회전해요.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전 몰라요. 근데 내 앞에 가니까 그냥 전 무조건 나 잘 모르겠는데 할 때 앞에 차가 우회전하면 저도 같이 우회전을 하는 거죠. 불안하시죠? 아, 내가 저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다니. 근데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차들이 다 우회전을 하면 나도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차들이 다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도 따라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거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책을 말씀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당장에 벌어진 현실에 마음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힘을 다 쏟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간다고 또 그게 좋아 보인다고 쉬워 보인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거기로 가는 거죠. 세상이 다 거기로 가니까 그냥 나도 거기로 가는 거죠. 정말 예수만 믿으면 다인가, 기도만 하면 다인가. 제가 한국에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걸 선택하면 좋을지 이렇게 해야 좋을지, 내가 계속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말을 안 하고 참고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고, 뭔가 삶에 확신이 없으신 거죠. 마치 1,000원 줄게, 네 손에 있는 그 100원 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1,000원을 주실까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헷갈리고 헤매는 거는 내가 이 방향이 맞는지 정말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찌어찌해서 수원을 가는 전철은 탔는데 전철을 타고 내가 내려야 하는, 그나마 수원이 또 끝도 아니더라고요. 분당선으로 또 갈아탔어야 됐는데 목표는 수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풍경이 좋아, 나무들이 많네, 그리고 덜컹 뭐 안양에서 내리든지 아무 역에서 내리고 또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내린다, 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 내리든지, 아니면 지하철 노선표도 안 보고 딱 어떤 출구에 올라갔는데 어떤 지하철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덜컥 타버렸어요. 아니면 또 내가 노선표를 봐서 내가 가고 싶은 역의 이름을 찾아서 수원행을 잘 찾아서 따라서 그 차를 탔다고 해도 그 방향이 정말 수원행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뭐 의정부나 어떤 다른 쪽으로 가는 역방향으로 가는 건지조차도 내가 분별 못하고 그냥 이 열차를 타고 있으면 정말 제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냐면요, 그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을요 내 중심으로 찾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을 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나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나 내 중심에서 길을 항상 찾기 때문에 방향을 항상 찾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을 내가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자녀나 남편이나 어떤 돈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에서 찾으니까요. 나에게서 찾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못 느끼겠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문제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뭐 인도해 주시는 거고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흔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이 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방향을 잡지 못하셨다는 증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욕을 탄 거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에서 사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향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마치 그 왜 강아지 꼬리에 뭐 뼈 같은 거 달아놓고 이 강아지가 마치 그 뼈, 자기 꼬리에 있는 뼈를 물으려고 먹으려고 자기 꼬리를 향해서만 계속 원점을 두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한 자리만을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30년 이상 믿은 것 같은데 아니 평생을 믿은 것 같은데 무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로 51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주님은 육지에 계시고 자기들끼리 갈릴 일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바람을 맞게 돼요.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니까 그 살겠다고 막 노를 열심히 괴로이 노를 젓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괴로이 노를 젓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앞에 닥친 상황만 보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힘겹게 애쓰면서 괴롭게 노만 젓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를 막는 바람과 물살을 거슬러 오실 그 주님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밤사경에 밤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거든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 나를 보시고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에게 오시고자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사건을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내가 죽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난리를 치는 엉뚱한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이니까요. 내 앞에 일어난 당장 만난 그 바람이 무섭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아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만 먼저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사건마저도 나를 망하게 하고 유령이 오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의 목표는 그 배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을 살리시려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배에 직접 올라가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죠. 배에 올라가거나 물결을 먼저 이렇게 안정되게 하신 다음에 나다 두려워 말아라 안 하고 물결이 막 올라오고 이게 유령인지 주님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먼저 오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말씀 먼저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환경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말씀 오는 건 받겠는데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말씀 먼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근데 두려워 말래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노를 져라. 너 빨리 아는 사람한테 빨리 생각해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리스트해서 한 사람씩 다 전화해봐. 뭐 당장 그 집을 쳐들어가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뭐 격돌을 해봐. 그래, 이제 내가 끝이면 끝이야. 한번 내가 잭소리 한번 내고 뭐 이 사건을 마무리하리라. 뭐 해봐. 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앞에 뒤에는 적군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경험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뭐 주님만 의지해라. 이런 식의 말만 있지. 네가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무엇을 해봐. 사람의 힘으로 해봐. 사람의 지혜로 해봐. 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지를 않죠. 지금 여러분 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만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세요? 괜찮아요. 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제대로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건가?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 게 맞는 건가? 분석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안심하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예수께 가는 인생인 거죠. 우리의 종착역은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이 배를 탄 목적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땅에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결국엔 주님께 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 풍랑이 오는 목적도 결국은 주님이 오시려고 오는 거니까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배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주님이시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이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만날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절망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물론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환경은 아니라고 너는 죽게 될 거라고 망하게 될 거라고 너는 자존심이 다 뭉개져서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온 지구의 중력이 그냥 다 나에게로 오는 것 같고 나는 이 중력을 거스려서 걸어 나가야만 하고 헤쳐야만 하고 물살은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나만 혼자 주님을 바라보고 나만 혼자 이 물살을 세상에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내 육신은 나를 잡아당기지만 아니라고 그러나 내 영은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선포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그냥 두려울 때 그걸 부인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알기에 주님의 평안이 이미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서 드러나 주십시오. 평안이 이미 기쁨이 이미 지혜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육신이 넘어져도 낙망되어도 주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었어도 바로 내일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지었어도 다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의 권세예요. 괜찮아요. 소리 질렀어도 괜찮아요. 유령인 줄 알고 난리를 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괜찮아요. 그 사건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망해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아났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지금 가슴 무너지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겪든지 주님 손만 붙잡으면 마치 시장판에 시장 한복판에 아이가 뭐 출구가 어디 있는지 뭐 어디로 나가고 어느 길로 가야지 이 시장 한복판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엄마 손만 잡으면 할머니 손만 붙잡으면 아버지 손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뭐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 손이 이끄는 대로 뭐 온데 또 온 것 같고 뱅뱅뱅뱅 도는 것 같아도 나는 이 손만 잡고 있으면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서 나를 돌리는 것 같고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또 잘못 본 것 같고 내가 또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또 괜히 그런 말 한 것 같고 하는 그 모든 무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내일에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면 돼요. 십자가를 택하시면 돼요. 그것이 설령 내가 보기에 내 감정이 느끼기에 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방향을 내가 예수만 선택하면 결국에 내 인생을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해요. 예수 방향으로 나가게 해요. 내가 오늘 그냥 예수만 선택하면 나는 멀어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주님께서 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 되시고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직 한 일, 주님만을 잡으려고 주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지 리더를 했는데 저희 동료 사역자와 이제 심각한 좀 인간관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를 변호하자면 내가 리더로서 할 말만 한 건데 이제 그분은 본인만 생각하고 글쎄 억울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 그 일을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희 나라 분이 아니었는데 저희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도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가 혹 있잖아요. 근데 저랑 문제가 있었던 그분의 이름과 똑같은 영어 이름을 쓰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인사하기도 싫고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국적도 다르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고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 나와 문제가 있었던 그 나라 선교사님의 이름을 똑같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왠지 이 선교사님이랑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는 기도도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이 사건을 아는 다른 동료 선교사가 저한테 김선 선교사 이제 그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또 주님과의 관계로 나가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아니 어떻게 잊어? 내가 용서는 해도 절대 잊을 수는 없다. 내 그 목소리, 뭐 그 눈빛, 난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뭐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실 그때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안에 말씀하신 게, 네가 결국에 가야 할 방향은 나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을 놓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최종 목표는, 잡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눈만 뜨면 그 사람이 내 머리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놓냐면요, 안 놓아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미 뒤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부어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은 내 육신이 살았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내 자존심 한번 살려보겠다고.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자존심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분해해서 뿌리를 보세요. 결국 내 자존심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 어? 저 권사님이 나를 인사를 안 했어. 나를 안 껴줬어. 뭐, 어머, 지만 성경 보나? 나도 봐. 뭐 그거 다 뭐 주님,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모든 뿌리가 주님 나 자존심 상했어요. 제 자존심을 살려. 거기에 돈 없는 거요?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자녀기도요? 잘 보세요. 나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내 자 마음이 상했어요. 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거에 총 집중돼 있죠.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미 십자가를 못 박은 제 육신이 이렇게 날뛰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니까,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라고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난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안 그러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 굴복하겠다고,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낮아지겠다고 엎드리는 거,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부활의 권세로 이끌어가는 그 고난에 자발적인 동참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그 권면을 할 때, 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분이 저는 이 말이 제일 저를 낭만케 해요. 제가 아는 주님은요,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 계속 그렇게 생기게 하시지를 않아요.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 꼭 이렇게 만드시는 게 주님이에요. 고난을 주시든지 뭐 사람 문제를 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정말 주님께서요 저를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아요. 주님께 가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거하시려고요. 주님이 오게 하시려고요. 이미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이미 수원행 가는 전철을 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죠. 난 정말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난 여기서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밖이 왜 이렇게 좋아? 어머, 왜 사람들이 내려? 계속 여러분 그 안에서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즐기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계속 고민하죠. 나 이 방향은 맞을까? 확신이 없어요. 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와 처지이시든지 하나님밖에 쉽게 의지할 것이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너무 잘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바깥에서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나 이런 일을 당해서 그렇게 저희를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매일 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살면요 사실 뭐 바깥에 사람들에게 내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계속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김정희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김정희 목사님이 제가 저의 삶을 조금 나누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본인이 원하든 원하시지 않든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막 그분이 하나님께로 영원한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막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헷갈리냐면요. 내 육신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방향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지금 느끼는 거 배고파 안 배고파 배고프면 이 세상은 다 망하는 거고 내가 배부르면 이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고 이런 식의 해석으로 자꾸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공동체의 삶을 바라보게 하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향해 따라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아마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 요즘에 민수기 묵상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민수기 20장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왔죠.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두 번 친 바람에 그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좀 아쉽고 아주 슬픈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보면 같은 광야 같은 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만나는 이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나온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40년이 흐르고 이미 광야를 다 돌고 돌은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싸움을 해야 되는 그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의미가 있는 사건은 이제 1절인가에 나오죠. 미리암이 죽었어요. 이제 1세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이 났어요. 단지 뭐 연령별의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초창기일 때 1세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좀 열려줘야 되고 환경이 풀려야 되고 뭔가 예수 믿을 때 지팡이 같은 거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그것이 큰 도움이 됐고요. 그게 참 의지가 됐고요. 어쩌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 어떤 만난 사람들,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멘토,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1세대를 넘어올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요, 미리암이 죽었대요. 이제는 이 세대에 또 다른 방법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의지했던, 그리고 나의 권위를 설명해 줬던 그 지팡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순간이 와요. 사실 모세와 이 지팡이는 뗄 수가 없죠.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줄 압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하고 사실 중동지방에서의 그 옛날의 지팡이는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증과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주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교만이었고 내가 무슨 사람이다, 내가 돈이 있다, 뭐가 있다라는 어떤 나를 증명해주는 그 지팡이가 주님 앞에 내어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그 현실을 보게 되고, 또 나의 그 모든 현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드려지면 다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했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에서 물론 아론의 지팡이였지만 싹이 나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제사장 권위도 인정해졌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지팡이로 내리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믿음의 1세대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제2세대의 바위의 명령함으로 말씀으로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가 있냐면요. 이 지팡, 이 반석이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반석이 갈라져 있어요. 지팡이로 내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게 명하라는 그 명하라는 단어는 그냥 말하라 이 말이 아니라 명하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반석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라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제2세대의 신앙기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지혜로 해보겠다고 바위를 막 내리치는 거죠. 예수님을 막 뭐 쥐어 흔드는 거죠. 내 기도하렵니다. 금식하렵니다. 이래도 안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신앙을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1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시잖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겠다는 자신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길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게 맞나? 난 내릴 거야. 어머, 사람들 다 내리잖아. 그런 계속 나는 확신이 없어. 나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만 선택해도 돼요? 돼요. 정말 예수만 따라가도 돼요?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아, 근데 내 자녀가 이래요. 나는 어떻게 예수 따라가요? 걔 문제는 어떻게?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충분히 하나님이 드러나실 만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백성 앞에서 바위를 두 번 치는 것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너희가 나를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만큼 충분히 믿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믿었는데 충분히 안 믿었어요. 신뢰했는데 충분히 안 신뢰했어요. 계속 나는 딴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왜 딴 것을 헤매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승리로 이끄실 거야 라는 이 부활신앙의 증거를 자꾸 내 감정에서 찾으니까, 내 눈앞에 벌어진 오늘의 사건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요, 모세가 이러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팡이만 없었어도 그냥 명령했을 텐데,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지팡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원망하는 걸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내 지팡이는 너무 얇아요 하나님. 내 지팡이를 두껍게 해주세요. 내 지팡이를 두껍게 해줄 어디 나무 없나? 아, 내 지팡이랑 저 지팡이랑 두 개를 같이 붙여보자. 그러면 뭔가 센 것이 나올 거야. 뭐 우리는 지팡이를 막, 내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라서 효력이 없나? 이 지팡이에 금을 한번 입혀보자. 우리는 막 그 지팡이, 저 지팡이 너무 두꺼워.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두꺼운 지팡이를 주시고 나는 이렇게 얇은 지팡이를 주셨지? 뭐 이러면서 지팡이를 꾸미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지팡이조차도 필요 없대요. 나는 너를 말씀으로만 이끌 거래요. 성령으로만 이끄실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내 안에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돈 문제든지, 뭐 직이든지, 자식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능력이 없는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을 누가 그 문제 가운데서 세워주실 것 같으세요? 결국 하나님 한 분이에요.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결국에 주님이세요. 결국에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역지에서 나오기 바로, 저는 지난주 주일날 한국에 왔는데요. 나오기 바로 전에 제가 4년 동안 교제하고 있었던 그 무슬림 개종자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4년 동안 주님을 따라오면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확실히 고백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지쳐서, 하나님 저 이제 이 자매에게서 저를 놔주세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 자매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갔는데, 또 그 전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막 변해 있어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4년을 교제해온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만남에서는, 무슨 자매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내가 너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36년간 무슬림으로 자랐고, 이제 주님을 안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으니 내가 너 충분히 이해한다. 너는 천국에 갈 것 같냐 못 갈 것 같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천국에 갈 것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냐 그랬더니, 원래 무슬림들이, 여러분이 아시기에 뭐 라마단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사우디 메카도 가고 어떤 그런 다섯 가지의 뭐 기둥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악한, 마지막 날에 악한 일과 착한 일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이 훨씬 더 많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슬림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슬림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들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무슬림들 모든 무슬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알라 신에게 알라여 저들이 무슬림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면 알라 신이 그들을 다 용서해서 모든 무슬림들은 결국엔 다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그러면 무슬림들도 다 천국 가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천국 가니? 그랬더니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너는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근데 어머 내가 오늘 죽어? 그러더라고. 아니 만약에 네가 오늘 죽는다면 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 자기는 들어갈 것 같대요. 그럼 뭘로 들어가? 무슬림으로 들어가? 크리스찬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야단 안 치고 내가 저기 아무 얘기도 안 할게. 아무 말도 안 할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는 무슬림으로 들어가는지 크리스찬으로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어?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자기 마음에 계시대요. 그럼 너 뭘로 들어가? 아,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로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 안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대속의 사역 그걸로 끝나지 않아. 주님은 그것을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셔. 그래서 깜깜한 이 자매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나온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깜깜한 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어디서 반짝반짝 반짝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짝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셔. 근데 그 빛이 그 사람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다 거하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정말이야? 그럼 모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 그럼 난 천국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설령 헤맬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어디 계셔요? 그럼 아 제 안에 계세요. 이게요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으려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말하고 고백하는 그 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룩하심이, 그 의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부여잡고 그 주님을 더 배우려고 내 육신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이 나는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의지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느껴져도 안 보여도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겉모양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좀 살만하세요? 내 힘으로 좀 어찌어찌 되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건가? 동행하고 있는 건가? 살펴보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